네. 어떻게 여기 멀리까지 오셨어요? 대전까지. 울칭 연못에서 한번 당했다며. 아, 7시간 못 나오고 있었죠. 차는 차대로 작살나고 사람은 사람대로 뒤지고. 그래서 네. 그때 만약에 내 차에 뭐가 있었다면. 윈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? 30분 만에 나왔겠죠. 그래갖고 형들이 불렀잖아. 윈치 달러라고. 오늘은 우리 정선의 우리 길잡이죠. 한 분의 청춘 스토리. 형님이 윈치를 사실 거예요. 형님, 윈치는 뭐다? 아도라다. 아니, 의리. 윈치 다는 순간 그 금방 100km에서 군한 글이 뜨면 간다. 무조건. 군한 요청이 오면 무조건 간다. 그쵸? 윈치는 의리예요. 네. 앞은 뭐 뜯어본 적 있어요? 이 차 처음입니다 지금. 그죠? 네. 보이시죠? 네, 이게 아주 그날 나오면서 땀을 팠죠. 이게 우리가 지금 넥스턴 프레임 바디라고 하잖아요. 케빈이랑. 네. 프레임 바디라는 게 프레임과 네. 쌍둥이 사종 코프레임. 네. 우리만 미니존. 네. 지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케빈 승객실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치를 가게 되면은 땡기는 힘 때문에 동력 네. 때문에 단단한 이 부분이 얘가 없으면 완전 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빵 깨집니다. 항상 쇼미더머니. 그래서 이 언더 커버 항상 있어야 되고, 그 언더 커버를 잡아주려면 여기 이제 범퍼 윈치 베드가 들어가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. 얘도 힘을 받지만 얘가 먼저 힘을 받아줘야지 여기가 들 자체. 여기가 우리 프레임 쪽에 붙어있는 라디레이트 지지대도 서포트 끝. 어, 보이지? 네. 외부 온도 센서 또 지난 처리가 걸려서 다시 해줘야 되고. 아, 쌍용차가 윈치 달기는 딱 공간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주자가
사이징으로 해주는 거야. 딴 사람은 다 검정색 무지열. 네.